안녕하세요. 명심보감의 이명신입니다. 오지라퍼는 세상과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결과 협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좋은 시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오지라퍼는 뉴욕의 흉물을 쉼과 여유가 있는 시민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주인공들입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미국 뉴욕시 맨하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일반적으로 뉴욕의 심장이라 불리는 센트럴파크를 떠올립니다. 나 홀로 집에를 비롯해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 반드시 등장하는 거대한 공원입니다. 하지만 맨하튼에는 센트럴파크 외에도 크고 작은 공원들이 많습니다. 최근 명소로 떠오르는 공원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하이라인 파크입니다. 하이라인 파크는 2009년 뉴욕 맨하탄의 남서쪽 지구인 첼시에 개장을 했습니다. 코리아타운과 가깝습니다. 현재 뉴욕의 새로운 쉼터이자 명소로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도 2019년 뉴욕에 갔을 때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동네 둘레길 같은데 여기 있는 분들 외국인들 맞고 뉴욕 미쿡 맞습니다. 공원은 일반적으로 숲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러나 하이라인 파크는 9m 높이에서 고층 빌딩들 사이를 누비며 걸을 수 있는 매우 색다른 느낌의 공중공원입니다. 하이라인 파크가 이렇게 뉴욕의 새로운 명소가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아, 세상이 쉽지 않아요. 이 공원은 1934년 개통되어 사용되다가 1980년 이후에는 도시의 흉물로 방치되던 고가절도를 리모델링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철도가 도대체 도심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걸까요? 원래 하이라인은 기차가 공장이나 창고와 직접 연결되어 화물하역이 쉽도록 건물 안쪽을 이렇게 관통하도록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뭐 드라이브인이나 도어투도어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러나 1950년대에 이르러 미국 전역을 연결하는 화물트럭 운송 사업이 쭉쭉 성장하면서 철도 운송은 쭉쭉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까지 철도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보수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다 보니 각종 야생식물과 관목 등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 뉴요커들에게는 흉물로 인식되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폐허가 된 고가철도를 도시 재개발을 막는 장애물로 파악하였고 뉴욕시에 철거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1999년 당시 뉴욕시장인 루디 줄리아니는 철거 요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철도를 제거하지 말고 보존하면서 파리의 프로메다드 플랜티와 비슷한 컨셉의 고공공원 또는 그린웨이 형태의 공공장소로 재활용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1999년 8월, 하이라인의 불확실한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지역 커뮤니티 공청회에서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웃 주민으로 처음 만난 조슈아 데이비드와 로버트 해먼드입니다. 그들은 하이라인 구조물을 보존하기 위한 뭔가 이렇게 조직화된 커뮤니티 운동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합심하여 비영리 단체인 하이라인 친구들을 공동 창립했습니다. 하이라인의 친구들은 줄리아니 시장의 철거를 승인한 하이라인을 구하기 위하여 새 뉴욕시장인 마이클 블룸버그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라인의 공공 재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커지면서 2004년 뉴욕시는 제한된 공원 조성을 위해 5천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2006년 블룸버그 시장은 착공식을 거행했고 하이라인은 공식적으로 재활용 프로젝트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라인의 친구들은 가능한 이 철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주변의 건축물 및 하우드슨 강변의 전망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구역마다 특별한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뉴욕시도 공원 조성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하이라인의 친구들과 협력하며 진행하였습니다. 공익을 위한 공원 조성을 위해 함께 개발업자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공모전을 개최하고 후보작들을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현재 하이라인 파크는 보행자가 걸으면서 맨하탄 빌딩 숲과 허든스 간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매력 넘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이라인을 걸으면서 사람들은 정신없이 지나가는 도시 속의 일상을 다시 여유롭게, 느리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센트럴파크를 설계한 프레드릭 로 엄스테드는 설계 당시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공원은 시민들에게 쉼의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 공간의 상처를 치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역 부근에 하이라인 파크와 비슷한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고가도로를 재생한 서울로 7017입니다. 서울로가 이전에 없던 새롭고 예쁜 걷기 공간임엔 틀림없지만 쉼이 있는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로에도 하이라인 파크처럼 이렇게 좀 나무가 더 많아지고 벤치도 곳곳에 많아져서 시민들의 쉴 곳과 놀 곳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오지랖 한번 어떠세요? 오늘의 오지랖 팁 드립니다. 하이라인 파크를 제안한 조슈아 데이비드와 로버트 해먼드가 어디서 만났죠? 지역 문제를 다루는 공청회였습니다. 이러한 타운 미팅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들은 시민의 참여를 열어놓고 있지만 먹고 사느라 바쁜 대부분의 시민들은 놓치는 경우가 많죠. 요즘엔 엠보팅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동단위, 구단위, 시단위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지역 의제에 시민들이 모바일로 투표를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만 있으면 참여 가능합니다. 터치 한 번으로 새로운 공원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걷기 좋은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지랖이 세상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